영어강사 권준영입니다. 오늘 저는 EBS 수능 완성 유형편 11강 어휘 문제 6번 문제를 저희가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겟이 되는 학생들은 재수생 및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고 주민권이라는 학생들을 가정해서 어휘 그리고 중요한 문장 그리고 문법적인 요소 그리고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학생들 항상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꿈을 꾸기 위해서 뭐 적성 검사를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테스트 같은 걸 볼기도 하는데 꼭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합니다. 너는 소심하다. 넌 대범하다. 혹은 너는 용감한 친구야. 너는 왜 이렇게 찌질하니? 등등등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어떤 거 우리는 더 많이 기억을 할까요? 상처받은 이야기를 기억할 수도 있겠죠. 야, 너는 왜 이렇게 소심한 아이니? 할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것도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미난 문제인데요. 한번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형은 여기 A 보이시죠? A, B, C 세 가지 중에서 각각의 올바른 단어를 고르는 어휘 문제인데요. 보통 이 어휘 문제는 두 가지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memorable, forgettable 이런 식으로 반대 단어가 나오는 경우 기억할 수 있는, 까먹을 수 있는 혹은 비슷하게 생긴 단어를 배치시켜서 그 단어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는 반의어를 중심으로 두었는데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Imagine being given a personality test and then a list of behaviors that, according to the test, you are likely to perform. 자, imagine이라는 동사 제가 색깔 칠해 놓았죠. 빨간색으로 보이시면 상상해. 뭘 상상하라고 했냐면 being given이에요. 주어졌다는 거죠. 준 게 아니라 주어졌어요. 무엇이? personality test와 그리고 and then 그리고 나서 a list of the behaviors 행동들의 리스트 두 가지가 주어진 겁니다. 근데 행동들의 리스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뒤에 있는 대절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according to the test 테스트에 따르면 ... you are likely to perform 네가 수행할 것 같은, 당신이 수행할 것 같은 그런 행동의 리스트들 그리고 성격 테스트가 주어진 겁니다. 그렇게 상상해보세요. 질문 드시죠. Would you later remember more negative behaviors or more positive behaviors? 둘 중에 어떤 걸 더 기억하시겠습니까? 좀 더 부정적인 행동들의 리스트를 기억하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긍정적인 행동을 더 기억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만 다르겠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 나오죠. 여기 나와요. Intuitive. 같이 써볼게요. 여러분은 별표를 치셔야 돼. 나 좀 쓰지 마시고 별표 때려봐요. 봐봐봐. Intuitively. 직관적으로. 아, 직관이란 무엇일까요? 직관이란 생각한 건가? 아니지. 먼저 들어온 거잖아. 아주 자연스럽게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직관인 것입니다. 먼저 직관적으로는요. 다시 문장 돌아오세요. You might think that. 생각하려는지 모릅니다. 대절이라고요. The rather surprising predictions that you're likely to be untrustworthy would be mor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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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they would disagree with your generally positive self-concept 라고 여기 문장까지 가있습니다. 이 문장은 대절부터 출발하는 게 이 정도는 기본적인 문법이잖아요. 그렇죠? 다음 문장 보시면 rather surprising prediction 상당히 오히려 놀라운 예상들 근데 그 예상들이 뭐로 설명하고 있니? 대출을 설명하고 있죠? You are likely to be untrustworthy. 네가 잘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받지? 즉 부정적인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would be more 어떻게 할 것이다. 직관이잖아요. 나는 소심한데 야 너 되게 담대하다 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기억이 잘 날 거겠죠. memorable일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because 그것들은 would disagree. 자, 언제까지 동의해요? 일치죠. 일치하지 않는다. 여가 뜻이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즉 앞에 있는 부정적 생각들이 너의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긍정적인 셀프 컨셉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기억이 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장이죠. 자, 이 문제를 이렇게 푸셔야 될 거예요. 제가 방금 제가 했던 대로 여러분이 해석하셨으면 너무나도 좋다. 그렇지만 안 그렇다면 A에서 판단을 유보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죠. 물론 미궁 속으로 들어가겠지만 문제 푸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였죠 아까. 자 그러면 A에서 우리는 memorable이라고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모른다 할 때가 좀 이따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However부터 또 들어가겠습니다. 자 짧은 글이지만 갑자기 중간에 however가 나왔다.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죠. 야 너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야. 참 훌륭하고 참 좋아.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근데죠. 어? 핵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잘했을 것이야. 하지만! 그런데 when researchers gave people 조사자들이 gave people 사람들에게 a bogus personality test 중요한 단어 아니겠어요? bogus 안에 별표까지 적혀있어 가짜의 위조라고 위조의 잘못된 혹은 가짜 성격 테스트를 이런 종류를 주니까 this is what not what they found 이것은 그들이 발견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걸 발견한 거죠 앞에서의 발견 대상과 다른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 this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요. 요것은 앞에 발견했던 겁니다. 즉, 부정적인 생각이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들어올 거라는 거죠. 왜냐? 내가 갖고 있는 긍정적 이미지와 충돌했으니까. 조사자들이 근데 가짜 테스트를 했대 다른 의미가 나왔대요. 계속하겠습니다. Instead, it was the predictions of honorable acts that stuck in people's memories. 문장 여기까지 잘라보겠습니다. 이것은 여기다가 표시부터 할게요. 뭘 표시하는지 잘 보세요. It was 하고 that을 제가 표시해 보았습니다. 자, 문장 구조를 체크하셔야 되죠. 이쪽을 보시면 두 문장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잘 보세요. 위에 있는 건 비동사하고 함께 나와서 이 앞에 있는 강조 대상이 들어가고 나머지 문장이 들어가는 이른바 이때 강조 구문. 우리 알고 있는 거잖아. 강조 구문. 그러면 여기 있는 it과 that이 전혀 다른 관계 어떤 거냐면 이건 뒤에 있는 게 명사절이고 앞에 있는 it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가주어 진주어 우리 이 두 가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이 문장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however 나왔잖아요 이걸 발견하지 않거든요 대신에 이걸 발견했거든요 완벽하게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훌륭한 구문적 지식이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여기에 한번 공부해 봅시다. 가주어와 진주어 혹은 강조 구문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보통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가주어가 진주어가 된다는 얘기는 이 뒤에는 명사절이 됩니다. 그럼 이 명사절은 어떤 절? 명사절은 완전한 절. 완전하다는 이야기는 완벽이 아니라 완전이니까 있어야 할 건 다 있고 없는 건 없는 그런 문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완전이죠. 완전. 반면 이 위에 있는 나머지 문장은 강조 대상이 떨어진 문장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문장에서는 it 그리고 be, that을 이렇게 가렸을 때 완전한 문장이 되는 형태. 이게 바로 강조 구문과 가주어 진주어를 구별하는 방법이죠. 이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 한번 따라와보세요. Instead, it was the predictions of honorable acts that stuck in people's memories. 대절을 보니까요, 완전하지 않아요. 어, stuck이라는 동사 앞에 주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려봤거든요. 앞에 있는 게 주어이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강조는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때 강조 부분이에요. 강조 부분 어떻게 해석한다? 뒤에서부터. 사람들의 메모리 속에 stuck in, 착 달라붙어 있는 것은 무엇이었다? 영광스러운 행동에 대한 예측이었어요. Bogus test, bogus personality test. 잘못된 테스트인데, 잘못된 테스트에서, 야, 이게 너의 행동이야, 저 아니면 행동이야. 사람들이 머릿속에 들어온 건 뭐였다? 자기가 좋아하는 이미지. 자기 생각할 때, 어, 이러면 좋을 것 같은 이미지가 머릿속에 남아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A를 못 풀었다 할지라도 이 내용을 갖고 반대니까. 직관적으로 intuitive 할 때는 당연히 memorable이 정답이 됐던 거죠. 따라오시겠죠?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음 문장, B번이 포함되는 문장 이제 정답 갑니다. The reason was, 이유는, 그 이유는 뭐냐면 that their brains, 그들의 뇌들이 simply refused brains. 아까 수업시간 처음에 얘기했죠? 반대 단어다. 거절, 승낙. 거절, 승낙. 뭐 하냐면 To allocate as much processing time to NAS predictions as to the nice ones입니다. 뭐가 있죠 이 안에? 뭐가 있어요? As
동등비교가 있다. allocate는 위치를 시키다는 할당하다는 동사인데 much processing time인데 nasty prediction과 nice ones 아주 고약하고 짜증나는 예상하고 좋은 거하고 똑같은 시간을 주겠어요? 주지 않겠어요? 주지 않는 거죠. 우리 뇌는요 부정적인 거하고 긍정적인 게 있으면 긍정적인 게 더 많이 준다는 겁니다. 그 정답 B는 refused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 아, 욕 먹고 싶어요? 아니면 칭찬받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잖아요.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 네. 다음은 C번 이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다음 문장 It seems that. It seems that it is easier for the camel to pass through the eye of a needle than for positive negative feedback to enter the kingdom of memory입니다. It seems that. 다 주어진 줄 누구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있어요. It. 아, 어렵다. Then for plus 목적격. 이게 뭐지? 자, 이쪽 봐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It. 비동사 나오고 형용사 나오고 for plus 목적격 나오고 투부정사 나옵니다. 이 관계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잘 아는 겁니다. 가주어 뒤에 있는 투부정사는 진주어. 아직 안 끝났죠? 중간에 있는 for plus 목적격은 무엇? 투부정사의 무엇? 의미상의 주어죠. 의미상의 주어. 이 동사가 누가 하냐는 거죠. 이거를 이 목적격을 통해서 알려주는 게 의미상의 주어잖아요. 얘가 이거 하는 것은 형용사다. 자, 돌아오세요. 그래서 얘라고 하는 거 보시면 for camel 아니겠습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뭐보다? than for 어떤 어서 의미상 오케이 for 어떤 피드백이 긍정적 피드백, 부정적 피드백이 어디? To enter the kingdom of a memory. 이 memory라고 하는 왕국에 들어가는 게 어떤 게 어렵겠어요? 당연히 정답은 부정적인 피드백인 것이죠. 자, 내용 잘 설명되셨죠? 이렇게 문장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내용이 참 신선하고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그쵸? 긍정적인 것이 우리 마음속에 더 잘 나누기 마련이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 문제의 주제를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형 그리고 어법적으로 구문적으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공부할 내용이 많다고 여겨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만!